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점차 잊혀져가기 마련인데요. 극작가 한운사의 삶을 재조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소설가 등 경계를 넘나들며 바람처럼 살다 간 한운사 선생의 삶을 세 명의 작가가 한 권의 책 속에 담았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 기자입니다. 새마을 운동가 잘 살아보세. 영화 빨간 마우라 남과 북. 드라마 이생명 다하도록 아낌없이 주련다. 소설 현해탄은 알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극작가이자 드라마, 영화, 노래, 문학, 언론인 등 경계를 넘나들며 한 시대의 문화예술을 꽃피운 한 사람. 한운사 선생을 떠올리게 하는 수식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도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데 그의 삶을 재조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문화기획자이자 에세이스트인 병강섭 씨는 그를, 강호생 화백은 그의 화려한 삶을 수묵 담채화로 담백하고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송봉화 작가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남다른 시선으로 그의 삶과 문화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한 권의 책, 이생명 다하도록.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5월, 책이 출간된 이후 세 사람은 다시 한운사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고인이 된 한운사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느꼈던 감동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극작가 한운사 선생님의 일대기를 재조명한 세 분의 작가님들 모셨습니다. 이번에 세 분께서 이생명 다하도록 책을 출간하셨어요. 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병강석 작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공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곳 한운사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충북 괴산군 청안인데요. 예를 들어 한운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빨간 마우라라는 영화, 남과 북이라는 영화, 또 뭐 잘 살아보세라나 뭐 새마을 운동가 잘 살아보세, 그 다음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같은 노래의 작사가로, 또 드라마의 극작가로, 그러니까 영화와 드라마와 노래와 또 언론을 넘나드는 한국 최고의 극작가였는데 한운사라는 이름조차도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운사라는 인물을 어떻게 콘텐츠로 특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한운사가 태어나고 꿈을 펼쳤던 청안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살려볼 건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한운사의 삶과 문화를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스토리북을 만들어보자 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의 전설을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한 강호생 화백에게도 이번 작업은 의미 있는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림으로 이걸 표현해야 될까 하면 늘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다가갈까. 근데 그 순간은 아주 괴로워요. 이걸 또 왜 시작했을까. 아, 그렇게 하지만은 내내 줄곧 그 기뻤어요. 그 남들이 그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예술적 그 측면을 이해하게 됐고, 그 고뇌와 어떤 그러한 그 괴로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공감하는 또 계기가 됐고. 한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그의 고향인 충북 괴산군 청안의 역사와 문화를 사진에 담은 송봉화 작가에게도 이번 작업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각종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스틸 사진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화보라든가 엽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실크 스크린 작업이라든가 방법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청안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한 사람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한 세 작가. 그들은 이 한 권의 책으로 한운사 선생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고인의 10주기인 오는 9월에는 한운사 예술제가 열립니다. 한운사 선생이 남긴 수많은 작품처럼 더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리기를 기원해봅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